이것은 된장인데요.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제가 그 황태로 담은 황태 된장이에요. 황태는 그 몸에 들어가면 노폐물을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황태 된장을 담습니다. 황태가 들어간 해독 된장과 호박으로 만든 고추장 모두 그녀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보물인데요. 또 하나 특별한 장이 있답니다. 이거는 정말 아주 오래된 간장이에요. 간장인데 정말 이 간장은 이렇게 맛을 보면은 짠맛이 전혀 나질 않아요. 간장에서 단맛이 나는 건 오래된 씨간장만의 특성이거든요. 120년의 세월 동안 무르익었다는 씨간장. 여기가 제가 요리하는 저희 집 주방입니다. 저는 제가 자연 요리를 하기 때문에 이 주방도 제 요리와 좀 비슷하게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주방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. 단출하고 소박한 그녀의 주방. 제 주방의 특징은 이렇게 좀 길게 동선이 돼 있죠. 싱크대를 두 개로 나눠서 양쪽 싱크대를 같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서 일의 능률도 많이 일어나고요. 동선이 길어가지고 밑에 하부장에는 그런 잡스러운 주방기구를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어서. 네, 저는 이제 주로 그 제철에 나는 식자재를 1년 동안 먹으려면 이렇게 저장을 해서 제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 대표로 그 초여름에 나는 자두예요. 이거는 자두를 이렇게 피클로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이렇게 반찬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. 자두, 참외, 목이버섯 등 제철 재료를 사계절 내내 즐기는 그녀만의 비법 되시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죠.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사탕수수 원액에다가 레몬을 이렇게 썰어서 한 일주일 내지 한 2주 정도 발효를 시켜서 설탕 대신 사탕수수 원액을 사용한 수제 레몬청. 미세먼지를 말끔히 배출해줄 해독 음료로 제격인데요. 수시로 마셔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. 나무 테이블이나 또 이렇게 이제 식탁도 옛날에 쓰던 마루를 식탁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어요. 제가 돌 같은 식탁이나 이런 거 쓰면 차가운데 한겨울에도 아주 이게 차갑지도 않고요. 그리고 오랫동안 쓰면은 이렇게 길이 예쁘게 나서 일단은 자연 요리와 너무 잘 어울려서 나무 소재를 제가 많이 쓰고 있어요. 그녀의 요리를 돋보이게 하는 자연 소재들.